목사님들, 은퇴 목사님들 모임 그런 예배에서 사람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헌금도 못하고 뭐 밥이라도 한번 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오다가 말고 좀 풀려서 안 나와버리신다네. 어저께 그 안병열 사모님 어디 뭐, 그 어디 뭐, 교회 뭐, 누구 행사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. 원로 목사님, 아니, 원로 목사님, 은퇴 목사님들 그 모임에도 나갔는데 내가 가서 밥이라도 한 통 사고 이래야 되지. 못 나가게 좀 나가다 그냥 안 나가버린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버리고 절대로 어디가 뭐 3만원씩 뭐 이만원씩 줄 서지 말아라고 목사님들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그런다 하면서 뭐 그러더래. 그리고 내가 가서 밥을 사고 이러면 괜찮은데 안 사면 벌써 늙어도 그렇게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. 그리고 어떤 은퇴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. 그리고 뭐 교회도 조금 나가다가 나가지 마라 그러고 그러더래. 전세 놓고 어디라도 가면 된다 이러더라. 전세 놓으면 거기는 인기가 있고 비싸니까 조금 나가면 집을 살 수 있다. 전세만 놓으면 이제 멀리 떨어져 버리면 이제 생활비는 뭐 받을 생각 안 하고 보험만 가지고 이렇게 살 생각한다.
잡으면 그냥 한 3박 4일로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토요일 와서 주일을 오후에 빨라도 좀 하고 치워놓고 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. 엉망이야. 뭐 수영복 뒤에 이렇게 베란다 가면 수영복 벗어놓은 거 한 번